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작곡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정풍성 선생입니다. 정풍성 선생은 뭐 별도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정풍성 선생이 작곡한 노래 한 번도 안 부른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조용필의 허공, 미워, 미워, 미워. 그리고 홍민 가수가 불렀던 석별, 웨딩드레스, 갈색 추억, 예생각. 그리고 KBS에서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하는 가요 무대의 주제곡. 정풍성 선생은 원래 83인데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조갑제 TV에 여러 분 모셨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정치 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황영웅 사태 때는 작년입니다. 황영웅을 변호하는 거의 유일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풍성 선생의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이 낳은 또한 분의 불세출의 작곡가가 계시죠. 박시춘 선생입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박시춘 음악제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시춘 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제1의 가요 작곡가입니다. 그분의 노래는 질과 양에서 압도적으로 막 1위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1위. 자, 그런데 어떻게 고향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느냐? 여기 대해서 며칠 전에 정풍성 선생이 울분에 찬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 소개하기 전에 박시춘 선생이 작곡한 노래를 제가 무심코 적어봤습니다. 애수의 소야곡, 전우여 잘 자라, 고향초, 신라의 달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선야곡, 비 내리는 고모령. 이 노래 한 번도 듣지 않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한국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향에서 핍박받느냐 이겁니다. 이 기막힌 사연,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거의 매일 글을 올려주시는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원로 언론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80대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영방송의 사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정풍성 선생처럼 젊은 정신을 갖고 사시는 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밀양에 갔다가 밀양의 그 영남루 언덕 위에 있는 박시춘 선생의 생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가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몇 곡의 친일 가요를 작곡했다. 이걸 트집 잡는 세력 눈치를 보면서 밀양 씨가 거기 문을 닫았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고향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는데, 이 글이 밀양 유지들에게 퍼지면서 밀양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몇년 뒤에 갔을 때는 다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문무대왕께서 조갑제닷컴에 다시 글을 쓰시니까 정풍성 선생이 그 문무대왕과 또잘 아는 분입니다. 예, 글을 보내신 걸 제가 전달받아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풍성 선생은 정의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게 다 노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 정풍성 선생은 작년에는 황영웅 가수 핍박받을 때 적극적으로 황영웅 가수를 편들고, 그전에는 박시춘 선생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분, 박시춘, 황영웅을 한
한 분은 천재 작곡가고 한 분은 천재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쓴 지금 정풍중 선생의 편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시춘 선생님께서 1996년 별세하셨을 때 제가 밀양시에 박 선생님의 동상과 노래비 건립과 박시춘 가요제 등을 제안했는데 당시 밀양시 의회와 밀양의 원로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박시춘이 밀양을 위해서 뭘 했나? 박시춘이 잘 나갈 때 밀양을 찾기나 했나 등이었습니다. 그런 시시비비 속에서 2년여쯤 지났을 때 밀양 아리랑제 행사가 끝나고 저녁 만찬 모임에서 당시 이상조 밀양시장이 박시춘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박 선생님 동상 노래비 건립권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좌석 여기저기서 역시 박시춘이 우리 밀양을 위해서 뭘 했나 류의 발언이 빗발쳤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아니, 박시춘 선생이 한국인을 위해서 수많은 노래를 작곡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도록 했으면 그중에 밀양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박 선생님의 동상 노래비, 박시춘 가요제 등을 처음 제안했던 제가 듣고 있기에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이 대목은 눈물 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과 같이 박 선생님께서 고향을 자주 찾고 우리 밀양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일제하이고 음악 저작권법도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가난했고 고향을 위해 뭘 하기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이 우리 국가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신 업적은 너무나 큽니다.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 좋은 노래로 한을 달래주었고 6.25전쟁 때는 구세여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으로 수많은 전쟁 피난민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우여 잘자라 전선 야곡 등을 작곡하여 우리 국군 장병과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박시춘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 한두 번 이상 안 들어보고 안 불러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토록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한 사람도 제 발언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이상조 시장이 제 곁에 오더니, 와, 오늘 정풍속 말 잘하더라. 정풍속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내일 당장 예산 짜서 올릴 거다라고 하면서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모습 지금도 떠오릅니다. 친구였던 이상조 시장의 그때 그 성의가 고맙기 한량없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밀양시에서는 1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KBS에서 박시춘 가요제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의 그런 행사들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하던 것도 다 폐지하고 있는데 새삼스레 밀양만 박시춘 가요제를 새로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 야단일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KBS 부사장과 본부장 몇 명의 담당 예능국장 등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송국은 몰라도 KBS는 박시춘 선생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KBS 가요 무대에서 박시춘 선생님 작품 한 줄이라도 빠질 때가 있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KBS 편성 제작회의에서 밀양 박시춘 가요제를 전국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밀양 영남루 옆에 박시춘 선생님의 생가 복원과 동상 노래비 등을 건립하고 KBS 박시춘 가요제를 2회까지 성대하게 했습니다. 1회부터 과거 박시춘 선생님과 인연이 깊었던 현인 선생님을 비롯하여 반야월, 손석구 백설이, 신세영, 신카나리아, 손인호, 안다성, 명국환, 김용만, 남백송, 송운선 선생님 등 원로 가수들과 원로 작사, 작곡가들을 밀양에 직접 모시고 가서
박시춘 가요제를 열었는데 관중이 3만여 명이나 온지 봐요. 당시 KBS도 놀라 매년 고정 편성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KBS와 밀양 시청 등에 전화를 끝없이 해 박시춘은 친일 작곡가인데 왜 KBS에서 박시춘 이름으로 가요제를 하느냐며 생과 복원과 동상 노래비 건립한 곳에 관람객을 출입도 못하게 했습니다. 참, 참 문제적 인간들이네요. 하도 귀찮게 하니 KBS에서 어느 날 전화로 정 선생님, 시민단체가 항의가 너무 심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당분간만 다른 명칭으로 하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박시춘 가요제로 합시다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논의 끝에 밀양 아리랑 가요제란 명칭으로 당분간은 하는 걸로 했는데 벌써 20여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간 몇번 원래의 명칭 박시춘 가요제로 환원하자고 이야기했으나 아직 그대로 있어 고향 후배 그리고 작곡계의 후배로서 도리를 다 못해 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그 당시 작곡가로 가장 유능했고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 관원들이 총칼 들이대고 작곡해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몇곡 작곡해 준 것이 오늘날까지 그토록 죄가 될까요? 일제가 그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장찬 사람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이 편하십니까? 일제시대 그 당시 작곡가로 가장 유능했고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 관원들이 총칼 들이대고 작곡해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몇곡 작곡해 준 것이 오늘까지 그토록 죄가 될까요? 일제하 그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장찬 사람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죠? 화가 나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밀양시청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 불멸의 작곡가 박시춘이란 이름으로 왜 음악제를 못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밀양시청, 그리고 일부 밀양시민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풍성 선생 이야기대로 박시춘 선생 작곡한 노래 한 번도 듣지 않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한국인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다 박시춘 선생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